이병헌이나 뭐 하정우나 이 핸드폰에 다 저장이 돼 있어. 하정우한테 전화 좀 해보지. 네네네. 어. 아, 이병헌이. 으이, 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브랜나로가 귀신이에요. 원래 귀신 아니야? 진짜예요? 진짜. 아! 자! 아, 뭐야! 오늘 영재하고 대신 우리 특별한 아우가 나타났다. 뭔지 궁금하지? 알려줌. 알려줌. 켜주세요. 네? 저기 켜줘. 네. 자, EXID! 예? EX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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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린! 안녕하세요, 우리 EXID 혜린입니다. 빰빰빰빰빰빰. 우리 혜린 형. 아, 저 누군지 아세요? 알지 내가 왜 모르겠어. 위 아래 위 위. 위 제가 해봤는데 영재는 형님이잖아요. 저는 형님. 형님. 어디가 특이한 사람이 나타났다. 자, 오늘 의리 심판 때 오늘 물건은 뭔가? 영화 리뷰입니다. 아, 영화 뮤비스. 뮤비. 아,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네, 원래 그래요. 아, 약간. 원래 마이 스타일. 취향은 아니고? 아닙니다. 지금 맨정신이지? 완전 맨정신. 아, 영지야. 자! 자, 오늘 영화 의리뷰요? 네,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죠. 백두산? 하는... 백두산. 아, 그 영화 리뷰한다고? 네네네. 누가 하라는 거예요? 큰 형님. 아, 큰 형님이. 알았어, 아무도 어쩔 수 없어. 그 위에서 하라고 시키면 해야 된대, 의리로. 아. 자, 그러면 오늘 의리로서 백두산. 의리뷰. 그렇겠다. 어떤 내용이죠? 몰랐어, 그거? 몰랐죠. 아, 알았지. 백두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네네. 그것을 막으려는. 아, 약간 대폭발 막기. 그렇지. 대폭발 일어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지, 골로 가죠, 사람. 그렇지. 선생님, 그 이런 류의 영화를 무슨 영화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르? 첩보 액션은 아니고 재난 액션 영화? 전향 액션 프로포스터. 여보 나왔나? 나왔어. 아, 나왔어요? 아, 그래 그거 보자. 그래, 여보편 한번 보고 시작을 하자고. 그래야지 너 너무 너무 나을 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재난 영화면은 동물들이 반응을 해요.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폭발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죠. 이번 폭발은 관측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최고 수치의 폭발로 추정되는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백두산의 존재하는 마그마 방은 총 4개입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폭발할 겁니다. 3년 전 발표하신 교수님 논문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수차례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현 상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팀은 이들밖에 없다. 이제부터 총리가 작전을 진행합니다. 되게 멋있게 나온다. 되게 스마트하게 나온다. 물입니다. 이 리준평과 접선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1차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화산 폭발을 막겠다. 상상이 지나쳐. 우린 그냥 미사일 몇 개 해체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야. 만약에 늦은 게 아니라면 백두산 막을 수 있습니다. 둘이 싸우는 건 아니네. 같이 이제 협력해서 백두산 폭발을 이제 막는 거지. 막는 거네. 범범범범범범범. 그런데 여기서 이병헌 씨가 어디 사람으로 나와요? 아, 무력부 소속 1급 자원이야. 북한 사람인데 비밀 기록 주고 있지. 화산 폭발을 막겠다. 상상이 지나쳐. 범범범범범범범. 하정우 역할이 뭐지 알아? EOD 대원 역할이야. EOD가 뭐야? EOD가 뭐냐면은 폭발물 처리반. 이 하정우 역할이 번역을 하고 편하게 좀 이제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백두산이 폭발한다니까. 투입되는 거지. 현 상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팀은 이들밖에 없다. 이제부터 전해가 이 작전의 지휘관이야. 이병헌이나 아무튼 하정우나 이 핸드폰에 다 저장이 돼 있어. 근데 하정우는 영화에들만 모이는 막걸리 집이 있어. 거기서 잠깐 만났지. 그때 연락처를 따고 나서 통화한 적이 없어. 그게 언젠데? 그게 한 몇 년 됐지. 자, 그러면 하정우한테 전화 좀 해보지. 네네네. 그 처음 인상이 되게 예의가 바르더라고. 아니, 하정우. 자, 일단 하정우. 야, 이 자연의 그 새소리가 참 좋다. 난 잘 때마다 자연의 새소리와 물소리를 좀 사거든. 하정우도 그런 걸 좋아하나 보네. 근데 이거는 형님 기본 벨소리. 자, 전화를 안 받는 걸로. 병원이한테 해볼까? 아, 네! 야, 이병원이.
병아리 내가지고 그래도 좀 오랫동안 아 약간 친분이 더 그렇지 친분이 다정 선배님보다 약간 더 덥진 않고 그러니까 더 잘 알지 오케이 오케이 항상 이러죠 이거 눈이 쎄한데 근데 병원이가 아동쇼! 범범범범범범범 제가 아까 예고편 싹 보니까 아주 스마트한 역할로 나오는 같은 느낌이던데 맞췄어! 지질학과 교수로 나와 3년 전 발표하신 교수님 논문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수차례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폭발을 막기 위해서 얻어놨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감독 친구 감독 그 영화 봤어 혹시?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그 좀비 영화 있잖아 월드 월드 제트 World War Z World War Z 그 영화 시작할 때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야 맞네 비슷해 불사신네? 불란 뭐죠 그거? 일시불란이네 일시불란 아니 영주보다 할 수 있는 거 같아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올리뷰로 뭐야 리뷰 아 잠깐만 잠시만요 다시 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뭔지 알다 오케이, 자, 자. 완전 자신 리뷰 영지보다 한 수 있는 것 같아 범범범범범범범 형님은 전혜진 배우님 아세요? 혜빈이는 알던데 건불류라는 데서 약간 걸크러쉬이긴 나가지고 정부가 너무 시대착오적이라 나 뜨겁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2019년입니다. 이게 명령이 아닌 게 되려면 청와대도 비즈니스 좀 하세요. 범범범범범범범 수지랑 내가 또 옛날에 광고 모델 찍었잖아. 어 그래요? 함께 하실래요? 어느 순간에 그냥 빛이 확 나더라고. 저는요? 응? 빛이 낙인다. 동글동글하게 나. 이게 몽골 몽골이야 그렇지. 명작이었어요 정말로 자 이병헌 씨가 여기서 이제 똥싸는 장면 나 똥싸러 가니까 나가라고 빨리 할머니 아유 정말 악관이었어 그런 연기가 나올 수가 없어 오지마 아, 오지마 어디로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오지마라고 죽여주시옵소서 죽이긴 내가 널 왜 죽여 나 도망 오지마 대사 같은 거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기억력이 좀 없어 빰빠라밤빠빠빰빠빰 이거 이거잖아 하나 둘 셋 우리나라에서는 흥미 있는 종목이 아니었는데 맞아. 요 영화 때문에 스키점프가 탁 뛰어올랐어 이게 뭐라고 그러지? 스키점프야? 원래 저기 종목이 스키점프야? 응 빰빠라밤빠빠빰빠빰 나한테 왜 그랬어? 어? 나한테 왜 그랬어? 무서워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김영철 선배 그게 대사가 중요하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다시 카트 NG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가수로 한 게 다른 것 같아 유 형님 열심히 가수로 한번 가수도 아 그 가수 아 베를린 이게 아마도 독일에서 찍었지? 아 베를린 이게 독일이지 여기서는 오히려 북한 사람으로 나왔지 여기선 관전우리의 경우라고 배우나? 고개만 돌리면 총알은 빗나가 대단한 것 같아 이런 거면 연기력이 아 하정우 씨 연기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아 너무 좋아해 아. 근데 여기서 왜 흥이 안 나왔어? 아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나쁜 놈 이상한 놈 선생님은 너? 나쁜 놈 나 이상한 놈 딱이야 이상한 놈 정말 이상한 놈 비병헌 씨 캐릭터는 약간 마초 같은 역할이었어 마초 마초지만 굉장히 자신의 욕심을 야망이 채우는 네, 그런 역할이었어 나쁜 남자 그렇지만 난 매력 있는 남자 아 매력 있는 남자 사람들은 언젠가 죽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야 자기는 꼭 안 죽을 것처럼 산단 말이지 나랑 좀 비슷하고 항상 그 주둥아리가 문제야 형님 저는 요즘에 이거에 빠져가지고 있어 소시야 이것만 해주세요 이거 이거 뭐지? 같이 해줘야 돼 포스터 아 뭐지 있어? 형님 마스크 이불 가려 이불
아휴. 제 유진 초이 유병헌 씨인데 어릴 적에는 노비였어요. 복합적인 로맨스랄까? 잠옷 선생? 응? 눈 감고 봤어. 다 봤어. 아니. 봤어 안 잤어. 아 내가 뭐 이런 얘기를 왜 잠옷? 형님. 내 나쁜 남자지. 나쁜 놈. 빰빠라빰빠빰빰빰빰. 하정우 씨가 복숭아를 개걸스럽게 먹으면서 김태리한테 하고 가는 장면인데. 여 죽으시더 여다. 어떻게 한다고? 표정 죽으시더. 여 죽으시더 여다. 약간 배우로서도 희망이 보이는데 좀. 그래요? 어. 아 이. 자. 자. 이렇게 10개의 영화를 한번 리뷰를 해봤어. 네. 우리 형님은 만약에 김보성의 의리뷰 구독자 수가 막 이거 조회수. 조회수를 1000만 된다. 형님 어려운 거. 약간 이건 어려운 거야? 응 어려운 거요. 형님 제육볶음 먹었죠? 제육볶음 향 너무 맡았어. 제가 수차례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멸치볶음 먹었어. 다음 다른 길로 빠지시지 마시고 100만. 100만이 내가 우리 의리뷰가 될더라. 뭐야? 치마를 입고 치마를 입고 강남을 내가 왔다 갔다 했다. 와! 치마 입고 강남 벨레 100만 근데 가자 가자. 아니 근데 땅땅땅? 야 108만이 넘었다. 삭발하겠다. 땅땅땅? 오케이 삭발 의리! 의리! 오케이. 근데 오래 안 하는 거지 오래 안 하는 거. 땅땅땅? 내가 자른 다음에 우리 아웃 줄게. 아 네? 아웃은! 저 여요? 아웃이 뭐 하고 걸어낼 거냐. 나 나가고 자르고 아웃 삭발해. 어? 의리뷰! 아우들아,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이 소리 자체가 굉장히 궁금해, 너무 궁금해. 나우들아, 백두산 영화 내가 추천한다. 의리! 백두산 의리! 의리!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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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속보입니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폭발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폭발은 광척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최고의 수치의 폭발로 추정되는 가운데 백두산이 폭발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백두산에 존재하는 마그마량은 총 4개입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폭발할 겁니다. 3년 전 발표하신 교수님 논문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수차례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현 상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팀은 너희들밖에 없다. 이제부터 자네가 이 작전의 지휘관이야. 리준평, 베이징 주재 북한 서기관으로서 우리가 포섭한 인물입니다. 이 리준평과 접선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1차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을 모두 폭발시킬 칼을 막았다. 상상력이 지나쳐. 마지막 폭발을 우리는 그냥 미사일 몇 개 제가 돌아오면 될 거야. 막아야 한다. 만약에 늦은 게 아니라면 백두산 막을 수 있습니다. 이병헌, 하정우, 마동석, 전혜진, 배수지. 뽁뽁뽁 뽁뽁뽁 백두산 의리 2019 12 의리 의리 뷰. 아유 세진씨 이거 오히려 세진이 잘한 것 같아. 영준이한테 뭐 이러지 말고 서운해. 영준이 이거 들으면 영준아 내 마음 알지? 세진이 앞에 있으니까 또 하는 얘기야. 영준이 의리